안녕하세요. 헬렌 이모예요. 아, 지금 오늘 목요일 밤, 양준일 님이, 당분간 음악 활동, 그러니까 음악 작업에 몰두하신다고 마지막, 예능 출연이 해피투게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양준일 님을 못 뵐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피투게더에 나오는 거 집중해서 보려고 퇴근하고 밥을 왕창 많이 먹고 지금 텔레비전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 해피투게더에 양준일 님이 마티 마르지엘라 가죽 탑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요 양준일 님이 이 호시가 앞으로 오게 입었길래 저도 이거를 사실 이게 등에 있는 거거든요. 제 거는. 근데 앞으로 해서 입었어요.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남성복이었는데 제가 남성복을 이게 한 10년은 넘은 옷이에요. 근데 십몇 년 전에 남자 거 구매해서 제가 소매통만 조금 줄였던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입어서 지금 목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양준일 님 지금 텔레비전에 제가 보고 있는데 그냥 저렇게 머리도 내추럴하게 나오시고 티셔츠 오버사이즈 저렇게 티셔츠 하나 입고 나오신 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룩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브랜드 좋은 대기업에서 사실 협찬 받으시지만 오늘 저렇게 그냥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에 그냥 탑 하나 입으신 게 훨씬 느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런 그냥 편안한 토크 자리니까 저런 캐주얼도 잘 어울리시니까요. 개인적으로 마르지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헤어스타일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신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서연 씨하고 인연을 여러 번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언제 만나시나 했는데 오늘 두 분이 같이 저 프로에 나와서 굉장히 하기에도 보이지만 남매처럼 되게 편안해 보이시고 되게 정겨워 보여서 보는 내내 지금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양준일 님이 처음에 슈가맨에 나왔고 선세이션을 일으켰고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은 전무후무한 현상이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한번 연구해야 될 정도의 어떤 신드롬이 아닐까, 특이한 신드롬이 아닐까라고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래도 저는 양준일 님이 이렇게 예능이나 표현력과 뭐 언어의 마술사 같은 그런 면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재가 좀 아무래도 한정적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거나 사람들한테 식상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매스미디어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이 기호도 빠르게, 그래서 스트리밍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CD도 사서 듣는 게 아니고 음악도 그 스트리밍으로 그냥 듣는 시대가 된 만큼 어떤 트렌드를 보는 거,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그 기간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좋은 양준일님의 인기가 저런 예능에서 몇 번 소비되다 보면 식상하고 멘트도 좀 한정적이고 스토리도 아무래도 뻔한 스토리로 연결돼서 지겨워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아 진짜 같은 얘기를 해도 항상 다르게 표현을 하거나 감동을 또 다르게 줄 줄 아시고 또 저런 예능에 말을 100%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항상 따뜻한 어조로 주변 사람, 주변 같은 패널들을 호응해주고 그러니까 리액션도 잘해주고 되게 따뜻하게 저 프로그램 안에 녹아드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시는 모습이 진짜 또 이분은 맞아 이분은 정말 이런 특별한 면이 있으시구나 진짜 따뜻하고 진짜 좋은 사람의 그런 면모를 같이 갖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17시간씩 비디오 보고 유튜브 보고 정말 양준일님만 찾아다닌 아주 패닉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 홀릭 상태. 현생 진창이라 그러죠. 현실 세계를
완전히 망각하고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현생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 이분은 진짜 남다른 매력이 있으시고, 이 어떤 댓글에서 읽었는데, 청순미, 여성미, 남성미, 우아미, 천진미, 향미, 완숙미, 얼음미, 아기미, 뭐 별 이런 얘기를 정말, 근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발랄한 아이 같다가 또 귀여운 좀 어리버리한 소년 같다가 또 세월을 많이 산 60대, 70대 어르신 같다가 그리고 한 40, 50대 완숙한 선생님 같다가 철없는 10대 소년 같다가 대여섯 살 된 애기 같다가 좀 여성스러운 매력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다양한 매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꾸며진 게 아니라 그 자기한테 원래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되게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지금 예능에 반복해서 나오고 라디오에도 몇 번 나오고 하셔서 매번 또 어떤 감동을 주고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그게 흔치 않은 사람이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은 많죠. 근데 저 나이에 저 정도로 순수하고 저렇게 솔직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매력이 또 있으시잖아요. 만나기 힘든, 정말 주변에 흔치 않은 그런 캐릭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양준일님의 마력에 빠져서 현생을 조금 잊을 만큼 행복함을 주는, 지금도 너무 솔직한 얘기했어요. 노사연 씨 처음에 데뷔할 때 사진 최근에 봤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근데 저렇게 솔직하고 저렇게 애기같이 자기 마음을 드러냈는데 그게 밉지 않잖아요. 지금도 막 이것 때문에 터졌는데 저런 솔직함도 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를 뭐 평가절하하거나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진짜 순수한 애기처럼 그 눈에 보여진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강고개의 블루칩 양준일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양준일 효과, 그 양준일 신드롬이 뭔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 정말 팬덤, 이 양준일 씨 팬들이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화력이죠. 그래서 지금 양준일 님도 지금 그 얘기를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아직 베로카 그 비타민 아직 안 샀는데 그게 지금 광고도 나오기 전에 양준일 씨가 광고를 한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게 다 완판이 돼서 재고가 없다며요. 재고가 없어서 지금 광고를 못 보낸다는데요.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는 피자는 사 먹고 책도 사고 했어요. 근데 아직 그 베로카도 안 샀고 그 영어 저기 수강권을 안 끊었네요.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 양준일님도 그런 걸 너무 기뻐하시고 어쨌든 이런 생각보다 더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네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지금까지 시청률 양준일 씨가 나오면 기존의 시청률보다 항상 두 배 이상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변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스터 트롯의 결승하고 지금 같은 시간대에 붙어서 내일 시청률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청률이 올랐을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준일 씨가 지금 음반 작업에 몰두하시고 예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셨던 만큼 당분간 뭐 이렇게 지상파나 TV를 통해서는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자주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저는 오늘 방송하고 며칠 전 라디오스타 방송 재방송이라도 보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뒤에서 응원하면서 우리 같이 양준일 씨가 좋은 음반, 좋은 노래, 좋은 음악으로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보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